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한글 패치 관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꽤 오래 전에 나온 게임이죠. 드래곤 에이지라고. 자, 2탄이 유저 한글화 소식인데요. 자, 다운로드 받으려면요. 먼저 가장 유명한 스팀 한글 자, 공유하는 사이트인데요. 자, 주소로 위주소로 steamapp.net로 들어가시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맨 위 화면이라면요. 마우스 휠로 돌려서 내려가 보세요. 그럼 여기 2월 5일 드래곤 에이지 2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를 들어가세요. 자, 누릅니다. 자, 입장하시면 드래곤 에이지 2 자, 한국어 패치 다운로드 페이지가 열리고요. 자, 여기 샷 보면요. 여기 한글로 돼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아무 키나 누르세요. 한글로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메뉴도 한글로 돼 있어요. 자, 드래곤 에이지 2 정말 오래 전에 플레이해 본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정말 한글로 돼서 좋고요. 지금 봐도 그래픽 멋져요. 여기 보면 위에 자막이 있죠. 자, 폰트도 보기 좋죠. 자, 그리고 스킬 개방하는 스킬 창도 스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하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자, 여기 다운로드 있죠? 자, 그럼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오고요. 자, 이걸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 방법 같이 살펴봐요. 일단 드래곤 에이지 2를 한번 실행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윈도우 내문서에 이 드래곤 에이지 2 정보가 생성이 되겠죠. 자, 압축 파일 속에 바이오웨어 폴더를 문서 폴더에 바로 넣어야 됩니다. 자, 문서에 자신이 윈도우 문서에 바이오웨어 드래곤 에이지 2 패키지 코어 오버라이드 폴더에 넣어야 됩니다. 자, 압축 파일 내부의 드래곤 에이지 2 코리안 로케이스 로컬리제이션 팩 폴더만 여기 오버라이드 폴더에 넣으세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드래곤 에이지 2 코리안 로컬리제이션 팩 폴더만 여기 경로에 넣으세요. 자, 그리고 빈 10 압축 폴더 압축된 화일 폴더 압축된 화일에 이런 빈 10이라는 폴더는 드래곤 에이지 2가 설치된 폴더에 그대로 카피해 넣으시면 됩니다. 게임을 실행하고요. 환경 설정 오디오에서 자막 메뉴에서 자막을 항상 켜기 이거 중요하고요. 이래야지 한글로 나옵니다. 저 그리고 한글 패치를 삭제하고 싶으면 오버라이드의 드래곤 에이지 2 코리안 로컬리제이션 팩 폴더를 삭제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저 2012년판 한국어 패치는 이 모드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오래전에 한글 패치가 있었나봐요.
새로운 2024년 한글 패치군요. 멋집니다. 자, 여러분도 이 블로그에 가서 에이지 드래곤 에이지 2 한글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한번 즐겨보세요. 게임 노릇했습니다.